자,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상신 EDP 볼 텐데요. 네. 9420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사신 가격이 18,600원에 매수를 하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8,600원이면 막 올라갔을 때 높을 때 사셨다가 바닥 한번 갔다 이제 살짝 고개 드는 이런 상황이고 비중 5%입니다. 10%에 지금 손실이 나 있는 구간이라서 매일매일 보면서 아, 이제 좀 매수가까지 내가 샀던 가격까지 조금씩 이제 올라오나 보다. 이렇게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달 전쯤에 방송 추천을 보고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정말 딱 저리군요. 매수하신 타이밍이 좀 고점이 되어버린 상황이고요. 업종 내에서 그래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평소에 분할 매수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일단 추가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 고민 중이시거든요. 현재 비중 5%이고, 최근에 상신 EDP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우리가 좀 수익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 찾아볼 거고요. 네. 정확한 투자 기간이나 목표가를 정해두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번 정해드리면 될것 같아요. 2차 전지 소재 부품 쪽에서는 탄력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좋은가? 이런 좀 물음표도 뜨게 되는데요. 알아보죠. 자, 김영일 전문가님, 이 상신 EDP, 보유입니까? 매도입니까? 보유입니다. 가장 가자고. 예, 일단 보유. 최병훈 전문가는요? 매도입니다. 매도 의견이십니다. 자, 우선 일단자가 붙었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세히 들어볼게요. 일단은 뭐 상신 EDP가 삼성 SDI향 매출이 거의 이제 또 대부분이잖아요. 비중이 상당히 큰데 움직였던 거를 보게 되면 삼성 SDI가 움직였을 때또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따라가는구나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상신 EDP가 이제 또 원통형 캔이라든지 이쪽에 또 이제 모멘텀이 좀 많이 좀 쏠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쪽에 시장이 좀 집중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으로 뭐 전고체나 혹은 이제 뭐 원통형 배터리, 뭐 혹은 뭐 사륙파이 배터리 이런 쪽으로 지금 시장이 집중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상신 EDP가 삼성 SDI가 이제 또 미국 공장에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해가지고 또 이제 공장을 좀 증설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삼성 SDI가 계속해서 투자를 많이 해놨고 계속해서 이제 수주권들을 좀 많이 요구를 할 것이니까 그래서 그에 따라서 증설을 어느 정도는 해놓은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그렇게 가시화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 약간은 좀 잘못된 구간에 진입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그림이냐면 결국 상신 EDP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삼성 SDI가 전고체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물량이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가줬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딱 다음 매물 구간까지 상승이 나왔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신 EDP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물량이 들어가고 이 물량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이 앞선 구간의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미 이제 이때 당시에 윗꼬리를 그릴 때 물량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점까지 올라가서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고 힘이 빠진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힘이 빠져버린 상황에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당연하게 시작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하락을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상신 EDP가 어떠한 구간이냐? 다시 한번 힘들어갈 때를 기다려줘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간은 한 달이 될지 뭐두 달이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예측을 해봤을 때 삼성 SDI나 혹은 뭐 상신 EDP 등등 해서 2차 전지 쪽이 조금 더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겠죠. 그러면 이제 뭐 예로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2분기 넘어가면서부터 뭐 사륙파이 배터리를 양산을 한다라든지 네. 혹은 이제 뭐 삼성 SDI에서 전고체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나온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공장을 증설한 것에 대해서 실적이 눈에 띄게 보인다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와 주어야 다시 한번 시장에 집중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의 흐름은 힘이 빠진 상태에서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온 것이지 찐 상승은 아니다라는 거죠. 즉 일시적 반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이 반등이 나왔고 2차 전지도 같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딱그 정도 수준으로만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 17,000원 그다음에 2차로 18,000원 구간에 매물대가 생겨버린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 정도는 저는 충분히 수익 만회하고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가 있느냐? 저는 아직까지 추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힘이 빠진 상황에서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수급이 좀 강력하게 들어가주는 모습이 보여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는 저는 크게 보이지 않아서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주가가 조금 더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주는지 아마 추가 매수를 지금 많이 고려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안심하고 추가 매수를 할 만한 시기는 아닙니다. 이따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네. 어찌됐든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조금 더 상황 보면서 확실하게 바닥 잡아주는지 보고 1차 목표가는 17,000원, 2차 목표가는 한 또 조금 더 반등 나온다면 18,2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15,000원 안내를 드리면서 일단 지금은 힘이 들어갔다가 다 빠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더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사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고요. 자, 김영일 전문가 얘기 들어봤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는 바로 팔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들어볼게요. 바로 팔자가 16,700이니까 19,000원 목표로 19,000원까지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상신 EDP가 아마 뭐 좋다고 해서 경쟁력 있다 생각해서 사신 것 같은데요. 예. 상신 EDP는 캔 2차전지 이제 우리가 뭐 케이스라 그러죠. 네. 이제 각형이나 원형이 있으면 우리가 2차전지 보면 예를 들어서 건전지 보면 건전지 뭐 동그랗게 이제 캡 그렇죠. 알루미늄하고 그처럼 네. 각형. 그러면 이거 크지 않으면 특별한 건 아니에요. 물론 진입점은 있지만 왜 진입점은 그거 회사가 여러 개 있을 필요 없이 몇 개만 거기서 캡티브 그렇죠. 마켓을 하는 거니까. 그럼 2차전지에 이제 캔을 뭐 이제 어셈블리 쪽이나 해놓으면 전극을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튀어나온 그거 쪽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2차전지 산업이 아주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상신 EDP는 매출의 90%가 삼성 SDI입니다. 그럼 SDI가 좋아지면 좋아지겠죠. 올해 하반기부터 그렇죠. 좋아지는데 그보다도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출의 성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은 보시면 전기차 시대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를 보면 어떤 걸 그 사물이 뭐 어떤 동물에서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과거를 보면 그 사람 미래를 볼 수가 있거든 어느 정도. 그처럼 주가도 똑같습니다. 이런 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주식의 과거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10배밖에 안 올랐어요. 2016년도 전기차 2016년도 17년도 10년도 가격이 10배 오르지 않은 부실주도 전기차 관련된 다 있으면 배터리 있으면 다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약하네요. 자, 소형주예요. 이것은 소형주인데 보세요. 여기서 2015년도 뭐 여기서 보시면 5천원에서 5만원이면 10배인데 네. 2천원 저가 대비 10배밖에 안 갔어요. 평균적으로 4천원 10배도 안 갔죠. 그러면 포스코 푸침은 만원에 70배 올랐습니다. 그렇죠. 훨씬 더 코스피 200이고 대형 주면서 실적도 들어보면 그건 포스코 그룹 재벌 그룹이잖아요. 그럼 나는 포스코 퓨침 에코프로 BM 양극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캔도 다른 거 다 있으면 소형주 됐는데 아 소형주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매출을 막 구조적으로 기업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계속 난 여기에 빠져있지 말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항상 여기 빠져 있으면 우물한 개구리지 투자. 여기 너무 이뻐 보이니까 5% 사가지고 조금 내려가면 또 물 탈까요? 아니면 뭐 지금 안 타 현금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만 빠져 있는 거 지금. 크게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기 거래 실리고 지금 급락해서 오히려 돌파를 못하면 추세 하락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만약 깨지면 더 2차전지가 아직도 업황 개선 쉽지 않으면 더 내려갑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미 꺾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반등을 해준다면, 장기적으로 반등을 해주면, 여기서 18,000원 정도고요. 네. 정말 많이 가면 19,000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뭐 하반기까지 보고 저는 19,000원까지 봤는데, 그러면 18,000원 1차고요. 2차 19,000원 가면 팔고 나오셔서, 만약에 지금 16,700원이니까, 내 상각이 18,500원이면, 매물대로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물을 타야 되죠. 5%니까 그럼 네. 다시 눌리목 주고 반등할 때 그때 한 15% 물 타가지고 5% 가고 20%죠. 단가 확 낮추잖아요. 그걸 빨리 하루 이틀 빠져나와서 가고 싶으면 2차전지 최고의 기업을 가셔야죠. 지금 음극재인 포스코 퓨처에 가시면 됩니다. 빠지면 분할로 매수하든지 그러면 미래가 보장돼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소형주는 앞으로는 잘 안 갈 거다. 그래서
물론 뭐 실적이 많이 좋으면 내년엔 전체 업황 좋아지면 되는데 그 업황 기다리려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시 19,000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상신 EDP. 지금 우리가, 우리 투자자께서 언제 사셨는지, 그리고 관련된 전략들은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지 알아봤는데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우선 일단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셨고 상승할 수 있는 이슈를 좀 기다려야 할 때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목표가 우선 2차까지 갔었을 때 최대 18,200원 보시는 거고요. 손절가 15,000원 그리고 최병원 전문가는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왕 살 거면 확실한 종목을 사는 게 낫다라는 그런 관점이시고요. 목표가 19,000원인데요. 이것도 2차 목표까지 2차 목표가가 되는 거고요. 손절가는 15,500원을 제시합니다.